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예배 참석 인원을 50%로 제한하는 등 교회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며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부터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지침을 전환하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교회 예배 인원, 통성기도, 식사 금지 등 예배 형식 개입에 대한 부당성과 백신 접종에 따른 역차별 등 여전히 교회에 대한 차별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자들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고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 방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잉 방역과 인권 침해, 백신 미접종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현 정부의 방역 지침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앞서 환영사를 전한 예자연 김승규 공동대표는 예자연은 예배 회복을 위해 정부와 투쟁 중이라며 한국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예배 제한에 대해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생명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배 회복을 하지 못한 데서 아직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잘 노력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연락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예자연은 정부를 향해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적용, 교회 시설 이용 제한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